안녕하세요. 파워토익 베이직 마스터하기 권현미 강사입니다. 오늘 벌써 10강째인데요.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반 정도 이게 오신 건데요. 그럼 이제 반이 됐으니까 거의 완성 단계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완성을 하셨고요. 이제 10강, 11강을 넘어가면서 어휘 파트나 독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시게 될 건데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탄력을 받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그래서 몸이 알아서 막 운동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고 그러는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도 처음에는 매우 어렵지만 탄력을 받는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바로 오늘부터 였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강의를 또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사편이 조금 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명사는 매우 또 중요한 파트니까요. 저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하나하나 자, 밟는다는 느낌으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사편은요, 명사의 위치,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복합명사, 그리고 사람과 사물의 명사 구별이라든지, 명사동명사 선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명사의 또 빈추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는데요. 일단 가장 난이도가 쉬운 거는요, 명사의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대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는요, 일단 포지션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품사 배열에 대한 거를 토익에서 묻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람 명사와 사물 명사의 구별은 명사의 기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 어휘에 관한 건데 가산 명사 불가산 구별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이제 되게 많기도 하고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뭐 눈에 안 보인다 보인다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 이것도 좀 예, 저랑 같이 공부를 잘 해보실 거고요. 명사와 동명사의 선택도 저랑 같이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빈출 어휘와 그다음 비즈니스 어휘들, 네, 해석상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또 접근하느냐, 요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명사의 포지션은요, 조심해야 될 것들을 조금 보신다면요, 소유격 다음에 또는 어퍼스트로프 S 다음에 명사, 관사, 지시어 형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명사의 한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사 한정사 다음에 한정사 다음에는 명사가 오죠. 그 다음에 수량 한정사라는 거 다음에도 명사가 와요. 그래서 이런 한정사끼리는 함께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것도 잘 정리하시고요. 자, 명사 다음에 명사가 올수 있을까요? 올 수가 있대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형용사 다음에 명사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명사 다음에 명사가 올 수가 있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합명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앞에 있는 명사가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어떻게 쓴다? 단수 형태를 쓴다. 요거는 그럼 특별한 이변이 되겠네요. saving에 s를 붙여야지만 요게 이제 예금이나 절약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saving은 항상 s를 써야 된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s를 붙이는 거 요런 거를 제외하고는 복합명사의 앞명사는 무슨 명사를 쓰셔야 돼요? 단수 명사를 써야 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또 포인트니까요. 이것도 이따 다시 한번 반복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전사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 요거는 뭐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전사 플러스 명사가 문장에서 형용사나 부사구 역할을 하죠. 그죠? 그다음에 그 우리가 명사를 꾸며줄 때 말이죠. 앞에서 꾸미는 애들이 있고요. 뒤에서 꾸미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꾸미는 애들을 우리가 전치수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뒤에 오는 거, 명사 다음에 오는 애들을 우리가 후치수식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분사형용사를 지나왔어요. 투부정사 지나왔죠. 그죠? 전사 플러스 명사나 관계사절 이런 것도 다 지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형용사, 부사 이런 파트를 남겨놓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이 후치 수식을 할때또 어떤 특징이냐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employees who are eligible for the position, 그 포지션에 자격 있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사실은 이 사이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생략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남아요? 형용사가 이렇게 후치하는 식으로 남죠. 자, 이것도 지금 inviting이 얘를 꾸미는 식으로 남고요. interested가 얘를 꾸미는 식으로 남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형용사라든지 ing나 pp가 오는 경우에는 여기에 중간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표현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요게 시험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나왔던 건데 뭐냐면, 전치사구가 형용사구나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부 다음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부 다음에 되게 특별한 용법이 있어요. 추상명사가 나오면
얘가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포인트로 나왔어요. 능력 있는 직원, of ability는 능력이 된 직원, 그다음에 of interest는 재미있는 영화. 이렇게 들어가는 매우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추상명사는 오늘 배울 얘는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로 들어가면 일단 포지션뿐만 아니라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또 명사에 주의해야 될 어휘는 어떤 것들이 있어? 이런 걸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사 어미들이 있어요. 명사 어미를. 얘가 명사다라는 걸 알려주는 어미들인데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명사 어미지만 동사가 되는 것도 있고, 형용사 어미지만 명사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동사 어미지만 형용사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처럼 기본적인 표현들. 이렇게 ant가 들어가면, 명사입니다. 이렇게 tion이 들어가면 명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은 잘 잡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사람이, 그죠? 사람이 잘 되죠? 이것도 그렇고요, 그죠? 사람이 잘 되는 그런 어미들도 있어요. 자, 그럼 퍼키즈를 하면서 한번 지금 말꼬리가 달라져 있죠? 말꼬리가 달라져 있으면 무슨 자리? 자, 품사 문제, 포지션에 관한 문제. 그래서 여기가 주어 자리. 그래서 자 주어는 항상 아무리 쉬워도 동사를 찾아서 먼저 수일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어휘로 연결해서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니까요. 일단은 주어 동사는 기본으로 항상 몸에 수일치가 돼야 된다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자 여기서는 명사는 지금 요거하고 요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주어 자리에 오는 게 명사잖아요. 근데 시하고 디 같은 경우에는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동명사하고 명사가 나왔을 때 명사가 우선이다.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명사가 답이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선호도라는 뜻으로 매우 잘 나와요. 선호도. 뭐뭐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for 다음에 제품.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우 잘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선호도는 아니었고요. 여기서는 우선권이나 우선권이나 우선순위.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어떤 사람들에게? Who 이하의 사람들. 어플리케이션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렇게 낸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주어진다. 우리 도주 후라는 표현은 지난번에 배웠던 표현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관사 다음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자, 그래서 관사 다음에 어부 사이에 명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문제는 매우 또 시험에 기본적으로 잘 출제되는 문제고요. 3번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어파스로피 S를 붙일 때요. S로 끝나는 단어는 어파스로피만 붙여요. 그래서 직원들의 명사, 퍼포먼스가 이제 측정이 돼야 된다. 테스트 결과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의 잡에서 보여진 노력에 의해서도 측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좀 빨리 넘어갔는데요. 여기가 답이 요거는 A번으로 자, 퍼포먼스가 답이다.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퍼포먼스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퍼포먼스는요, 공연이나 연주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퍼포먼스는요, 공연이나 연주라는 뜻으로 잘 나오고요. 얘가요, 업무의 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의 수행. 자, 그리고요, 자, 얘가요, 어떤 기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 성능, 이런 뜻으로 출제가 모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나오면 직원들의 업무 성과다. 성과 측정을 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여기 나돗잎 어돌쇠. 자, 나돗잎 어돌쇠에서 온니는 생략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자, 버돌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병렬 구조 관계도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끊어읽기라든지 추가 포인트 정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제한된 시간 동안에 이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포인트만 그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포인트들 정리하고요. 이 예문을 버리지 말고 이 예문을 가지고 끊어읽기, 그다음에 추가 포인트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를 추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명사. 자, 명사 기출형 고수점 필살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빈칸이 명사 자리인데, 보기에 만약에 명사가 두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물을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구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가산명사, 불가산명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수강생들이 항상 눈에 보이는 건 가산명사고 눈에 보이는 건 불가산명사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가산은 어떻게 해야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산명사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벌기 C라고 보통 하는데 쪼개질 수 있다.
가산명사는 일단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쪼개질 수 있다. 불가산명사는 uncountable, 이게 U라고 잘 표시하죠. 불가산명사는 쪼개질 수가 없다. 왜? 덩어리 개념이에요. 덩어리 개념. 덩어리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집합적인 개념이고요. 집합적인 개념이고요.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 쪼개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얘는 불가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감을 키우기 위해서 한번 이걸 한번 잡아봅시다. 헤어라는 게 있죠. 머리가 쟤는 빨간색이야. 머리가 파란색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헤어가 그렇게 들어갈 때는 무슨 명사에 들어가나요? 물질 명사, 불가산 명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책상 밑에 머리카락이 다섯 개가 떨어져 있으니까 주워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머리카락으로 구체화됐죠, 여러분들. 그게 구체화되고 이렇게 됐다면 얘는 무슨 명사 취급을 하셔야 돼요? 가산 명사 취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헤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가산, 절대 불가산은 시험에 나오는 거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암기 들어가시고 나머지들은 셀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서 개념 정리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단어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그러면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볼까요? 자, 가산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하고요. 가산명사는 반드시요. 문장에 관사나 복수형 전미사가 붙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있다라고 할 때. 네. 자,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는 집합적 물질 명사나 추상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막 쭉 늘어놓으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뭐, 가산 명사는 보통 명사, 집합 명사, 군집 명사가 있고, 불가산 명사는 물질 명사, 추상 명사, 뭐, 고유 명사가 있다. 쭈루루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가산 명사는 뭐고, 불가산 명사는 뭐고,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지 얘를 풀 수가 있고, 요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늘어놓으면 시험에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불가산 명사는 이제 덩어리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집합적인 덩어리 개념이라서 쪼개질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산 명사 앞엔 당연히 이런 게 오도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 둘, 셋, 넷, 뭐, 많은, 여러 개의, 몇몇이. 자, 이런 것들은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 명사가 와야 돼요. 그리고 S, 요것도 붙일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되는 그 가산 명사들은요, 이렇게 한번 알법칙이라고 해서 한번 외워보실까요? 자, R이네요. Refund, 돈이죠. 자, 최근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change라는 게요. 이게 거스름돈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그 표현인데요. 거스름돈은 이게 덩어리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불가산 명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money, cash, cash도 현금이라는 뜻이 있죠. 얘도 불가산 명사고요. 나머지는 요거는 셀 수 있다. 알겠죠? 자, 이거 R이네요. result. result는 우리가 결과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원인, 이유, 방법, 결과 이런 것들은 모두 가산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R이네요. resource.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resource는 재료, 자원 또는 뭐 서적 같은 거 있죠. 참고 자료나 서적 이런 것들도 우리가 resource라고 굉장히 잘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가산에 들어갑니다. 자, regulation. 자, 이제 10강을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어휘 실력이 이제 막 점점 늘어나셔야 돼요. 여태까지 문법만 이렇게 밟았던 거고요. 자, regulation은 규칙 규정이죠. 자, 이런 것들 얼마 전에 스탠다드가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precaution 예방 조치. 자, 이런 것들은 모두 S를 잘 씁니다. 여러분들 뒤에 규칙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래서 S를 잘 쓰고요. 자, R이네요. 이것도요. region, 장소요. 자, place의 개념은요. 다 그러니까 가산입니다. 네. 앞에 R을 쓰거나 S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representative, 토익이 매우 좋아하는 표현이죠. 자, 요거는 사람 명사는 가산인데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에요. ER이나 OR이나 E, 뭐 ANT 이런 게 잘 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attendee, 그럼 뭐죠? 참석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attendant, 이것도 뭐죠? 참석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조금 뭐, 하나를 더 가르쳐 드린다면, attendee는 참석을 요구받은 사람들이에요. 끝에가 e로 끝나면 대부분 수동의 의미를 많이 갖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도 그렇죠. employee도 그렇잖아요. employee, 얘는 고용인이고요. 그죠? 근데 employer,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employer.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고용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끝에가 이가 들어가면 수동의 의미. 얘는 능동의 의미. 참석자는 참석자인데, 참석을 얘네들은 이제 주체 측이죠. 참석을 이제 뭐 시키는 그런 주체 측에서 또 참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참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임플로이어는 우리가 고용주를 얘기하는 표현이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를 많이 확장해 주세요. 자, 이건 꼭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가사명 타기 전에 펍 퀴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주어 자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항상 주어 동사에 무슨 뭘 먼저 따지시라고요? 수일치를 먼저 따지시고요. 이게 됐어요. 그러면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 주어죠. 그러면 여기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가 요런 게 있네요. 자, 근데 동사가 지금 복수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거고요. 그다음에 undecided about이라는 건 뭐뭐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람 사물에 다쓸수 있는 형용사예요. undecided라는 건 uncertain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어떤 일이 아직 미결의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형용사예요.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답이 된다라는 거 사람이 결정 못 하고 있는 거겠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도요. 자, 지금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우리는 20년 이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예요. 한번 끊어주시고요. 여기가 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뭘 다루는 그 여행업의 종사를 20년 이상 했대요. 뭘 다뤄요? 그럼 핸들은 타동사니까 타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 앞에 지금 병렬 구조가 된 경우예요. 형용사, and, 형용사, 명사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그 시에 또는 회사에 그런 여행객들을 이렇게 그런 다루는 돌보는 그런 것과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명사는 지금 요거고요. 자, 요거고요. 사람은 셀수 있는 명사니까 당연히 the navy지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요. 똑같은 단어가 나왔는데 하나는 s가 없고 하나는 s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는 수일치 문제가 90% 이상이에요. 예, 문제가 나오니까 수일치 문제다라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2007년 이후에 또 가산명사 중에서 조금 뭐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사실 초이스라는 건요, 셀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그냥 선택이라는 컨셉으로 들어가면 셀수 없어요. 하지만 얘가 선택사항. 당신이 비프를 먹을 수도 있고요. 치킨을 먹을 수도 있어요. 선택사항 둘 중에 선택사항을 당신이 이제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걔는 당연히 가산명사예요. 하지만 얘가 선택이란 컨셉으로 들어가면 불가산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부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해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택한 계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추상명사, 불가산명사라서 S가 아닌 단수가 답이야. 근데 보기 중에는 어떻게 나왔겠어요? 자, 제가 수일치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온다는 똑같은 단어가 하나는 단수, 하나는 복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다 그렇습니다. 자, 리퀘스트도 셀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온 다음에 리퀘스트, 이건 하나의 컨셉이에요. 여기 S를 굳이 붙일 필요는 없죠. 요청하자마자라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는 요청 사항들을 수행하는 거고요. 모든 요청 사항들이 어디로 보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가산명사 취급을 해서 이렇게 S를 붙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외워주시고요. 자, 이걸 가장 많이 틀렸어요. 칭찬은요. 칭찬은 셀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쵸? 칭찬은 셀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이게 그냥 칭찬이라는 의미로 들어가면 불가산이지만, 그쵸? 칭찬이라는 의미로 들어가면 불가산이지만, 얘가 칭찬 사항이라고 할수 있잖아. 쟤는 참 칭찬할 거리가 많아.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면 가산이에요. 지금 3번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어떤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들을 받았어. A라는 칭찬이 있을 수도 있고 B라는 칭찬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죠? C라는 칭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구체화된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셀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셀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좀 어렵죠. 어려워요. 자, 상세함이라고 들어가면 불가산이죠. 개념을 좀 잡아보세요. 근데 얘가 세부 정보라는 식으로 들어가면 가산이죠. 세부 정보는 A라는 정보가 있고 B라는 정보가 있고 C라는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개념은 다 카운터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외우세요. 그 다음엔요. 개념을 잡았으면요. 암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상세하게 뭐를 설명해 주세요. 그럴 때 in 디테일에는 S를 쓰지 않죠. 그죠? 하지만 세부 정보가 필요하다면 연락을 해 주세요. 그럴 때는 S를 반드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랍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토익은 이렇게 쉬운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물어보기 때문에 쉬운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페셔널이라는 거는 회용사 어미로 끝났죠. 예, 회용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그래서 아주 시험에 잘 내는 거고요. 사람은 다 셀 수 있습니다. 자, 어프로치도요. 셀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자, 저쪽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셀 수 없겠죠. 그냥 공간적인 개념의 접근이니까 셀 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얘가요. 접근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접근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접근법. 접근법. 여러 가지 접근법. A라는 접근법, B라는 접근법, C라는 접근법이 있을 수 있겠죠. 얘도 카운터블이에요. 그래서 S를 반 써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불평들. 요게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자, 요게 보기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플랜을 쓸 거야, 플래닝을 쓸 거야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으로 따진다면 A번이 답인데, 계획이라는 건 셀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7월이든 8월이든 계획을 쭉 쌌어요. 짰으면은 그 계획물이 나왔죠. 그런 계획물이에요. 그런 플랜이죠. 근데 그 계획을 짜는 과정을 뭐라고 하죠? 기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건 셀 수 있고 이거는 셀 수 없고요. 그리고 앞에 뭐가 없어요? 형용사 앞에 어가 없으니까 이거는 A번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답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해석상으로도 플래닝이 맞았던 것이었고요. 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거는 앞에 있는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게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앞에 어도 없고 s도 없으니 뒤에 뭐 s도 없으니까 뭐 얘는 답이 될 수 없어. 해석을 떠나서 해석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 요거는 수일치로는 못 풀어요. 왜냐하면 자, 명사 앞에 명사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죠? 건설 기간 동안에 라는 뜻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설 기간 동안에 라기보다는 그 기획하는 그 단계 동안에 라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왜 수일치를 못 푸느냐. 복합 명사의 앞명사는 단수를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이 이제 형태상으로는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석상, 요게 답이다. 매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셀 수 있는 명사로. 이거는 기획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예, 네, B번이 답이 돼야 되겠, 기획 단계라는 뜻으로요. 자, 예상 출제되는 어휘도 함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고요. 네, 이번 달, 최근에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요. 제가 테이크를 붙여놨는데요. 조치를 취하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목적에 맞는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걔네들은 선택의 개념이기 때문에 테이크를 써요. 하지만 룰이라는 거 있죠. 룰. 룰이라는 거는 테이크를 쓰지 못합니다. 룰은 만들고 따르고 시행하고 이런 거가 어울리겠죠? 자, 메이크라든지 또는 인스티튜트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거 만들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임플리먼트. 그죠? 네. 그럼 따라야 되겠죠? 팔로우라든지 뭐 오베이라든지 아니면은 컴플라이 위드라든지. 자, 룰은 이런 거랑 어울린다라는 것도 추가 정리해 주시고요. 이거 메이크랑 짝을 지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명사를 외우실 때는요. 셀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동사와 짝을 지어서 외우시면서 어가 있는지 s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외우시면 더 빨리 외워지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것들은 다 셀 수 있어요. 네, 넘어갈까요? 자, 시험에 나오는 불가산 명사를 가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절대 불가산이에요. 특히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색깔이 좀 다른 애들. 얘네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토익에서 너무 잘 내는 불가산 명사니까요. 절대 불가산. 알겠죠? 앞에 어도 못 쓰고 S도 못 써요. 자,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부 다음에 자, 이렇게 투가 나오고 사람이 나왔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형용사 다음에 명사라는 건 알겠습니다. 자, 근데 명사가 얘하고 얘가 나왔어요. 그죠? 얘는 동사고요. 얘는 형용사라는 거 아시죠? 자, 근데 어드바이스는 무슨 명사에 들어가요? 절대 불가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S는 아니야. 얘가 답이야. 매우 쉬웠던 거고요. 여기 혹시 사람 명사가 단수로 나왔다 하더라도 앞에 어가 없기 때문에 답이 이제 A번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일치가 구분이 안 된다면 그때는 해석상으로 뭐야?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마지막으로 쓰시고요. 먼저 문법상으로 먼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네. 자, 시험에 나오는 유사운동어의 가산, 불가산 명사 중에서 자, 꼭 알아둬야 되는 것들만 제가 뽑아봤어요. 자,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은 가산이에요. 근데 머천다이즈는 불가산에 들어갑니다. 자, 2번이 좀 난이도가 어려운데요. 둘 다 접근이라는 뜻인 것 같지만 어프로치라는 거는 얘는 뭐라고요? 접근법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말이죠. access가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얘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해요. 접근 권한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접근 통로라든지 그리고 불가산 명사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have 자, access to the pool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직원들은요, 모두 풀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블랭크 자리에 뭐를 쓸 거야가 시험에 나온다면 어프로치는 들어갈 수 없어요. 어프로치는 공간적인 접근이라든지 접근 방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풀장에 대한 이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해야지 얘를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가산 명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어프로치가 아니라 액세스를 골라야 된다는 거 덩어리로 수거처럼 알아두세요. 명사에 대한 이용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이거를 뭐 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학생들이 이거 많이 틀려요. 가이드라는 거는 안내하는 사람도 되고요. 사람, 사물이 다 됩니다. 사람도 되고요. 사물, 안내하는 책자도 됩니다. 예, 당연히 셀 수 있죠. 근데 가이던스라는 거는 그냥 안내나 지도라는 뜻이라 불가산이에요. 퍼밋은 동사, 명사 다 잘 나오죠. 허용해주다. 예, 목적어 다음에 투부동사 쓰는 거. 이걸로 잘 나오고 이건 허가증이라는 뜻으로 나오고요. 얘는 그냥 허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요. 머신도 이제 얘는 구체화된 개념이고 집합적인 기계류이기 때문에 덩어리 개념 못 셉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데요. 서티피킷은요. 자격증, 모든 증서, 뭐 수료증, 자격증, 다큐멘트에 해당하는 모든 증서들을 서티피킷이라고 하고요. 서티케이션은 그냥 자격증 또는 자격이라고 하지만 얘를 불가산 취급을 합니다. 집합적인 개념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플리케이트는요. 동사, 형용사, 명사 다 돼요. 근데 복사의 명사일 때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복사물이에요. 복사물, 복제품 이런 뜻이고 얘는 그냥 복제라는 어떤 행동이에요. 컨셉이죠. 그래서 불가산에 들어갑니다. 가장 어려운 게 바로 8번인데요. 둘 다 컨덕트 다음에 어울려요. 근데 서베이라는 거는 1차적인 여론조사들을 우리가 서베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서베이를 해오면 뭐 분석을 하고 통계를 하고 내고 결과까지 맺는 거를 우리가 리서치를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리서치는 불가산 명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가 있다 없다 이렇게 골라야 되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어요. 둘 다 컨덕트랑 어울리는데 뭐가 답이냐? 매우 어렵겠죠, 그죠? 자,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 위주로 일단 정리를 먼저 해 나가시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컨덕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명사를 쓰라는 거죠. 자, KT 어소시에이션은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그 페이어 비지트는 방문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서울로 방문을 할 것인지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조사하다라는 표현으로 컨덕트랑 어울린 표현은 A하고 C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어 때문에 요게 답이야 이렇게 골라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프리벤트라는 거는 뭔가 안 좋은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유효한 그 시그너처에 대한 뭐를 방지하는 거냐. 명사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명사가 지금 이런 게 다 명사의 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듀플리케이터는 동사에다 ER이나 OR 붙이면은 명사가 되잖아요. 복사하는 것, 복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뭐가 답이냐.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일단 더가 붙었기 때문에 수일치로는 고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해석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얘는 복제품이라고 얘기했어요. 셀 수 있는 명사고요. 얘는 복제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석상 복제품을 예방해요? 아니면 복제를 방지해요? 복제를 방지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을 D번. 좀 어려웠죠?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온 ing라고 정리가 돼 있는데요. 우리가 동명사는 보통 불가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죠? 불가산 명사고요. 얘네들은 얘랑 비교해서 가산인데요. 해석상의 차이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sitting과 sit의 차이는 매우 잘 알아요. 그죠? 티켓팅과 티켓의 차이도 잘 알아요. 그죠? 프로세싱, 프로세스. 문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 단계라고 할 때는 수일치로는 풀 수 없어요. 암명사가 모두 단수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기획, 요거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ing, 플래닝이 답이다. 이렇게 고르셔야 되는 거고요. 매우 어렵죠. 광고 비용도 광고하는 비용이지 광고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푸시나 뭐 플레이스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다음에 on ad. ad를 냈어요. 제가 헤럴드지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그럴 때는 advertisement 쓸 수 있거든요. 그죠? advertising이 아니라. 하지만 여기서는 광고 하나의 비용이 아니라 광고 하는 데 비용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advertising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ing가 들어가야 돼요. advertising. 자, 요거 좀 매우 어려운데요. 해석은 좌석이지만 좌석 수용력이라는 거는 좌석 수에, 그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좌석이 아니라 좌석 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게 sitting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도 ing, sitting capacity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문 처리라는 표현도 매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떤 과정을 처리하는, 그죠? 불가산 명사에 들어가고요. 요거는 진행이나 과정 순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주문 처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불가산 명사인 ing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프로세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요. 모두 이쪽, 왼쪽에 있는 게 답이라는 거. 자, 거기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모두 가는 것 중에서 이게 난이도가 높은데요. 출제 빈도는 좀 낮아요.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디션은요, 가산일 땐 조건, 예, 상태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잘 안 나오죠. 하지만 요거는 불가산, 그죠? 이쪽은 다 불가산이고요. 이쪽은 다 가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티스가요, 공지. 그죠, 여러분들? 근데 공지문이 어디에 붙었습니다. 그럴 때는 가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얼마 전에 until 노티스가 시험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until, further, notice 이런 것들은 수거처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후에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단수형으로 썼죠, 여러분들. 근데 게시물이 어디 게시판에 걸려 있어요. 그럴 때는 앞에 or을 쓰든지 s를 쓰든지, 오케이. 자, 그다음 delivery 같은 경우는 배송이면 불가산이지만. 배송은 불가산이네요. 이건 좀 바뀌었네요, 여러분들. 배송은 불가산이고요. 배송물은 가산명사에 들어갑니다. 이건 자리를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네요. 자, 이것도, 수령은 불가산이고요. 네.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요 밑에는 좀 이상하게 했네요, 여러분들. 자, 수령은 불가산인데요. 영수증은 가산입니다. 제가 하나씩 써드려야 되겠네요.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아까 했죠? 머리는 불가산이고, 머리카락은 뭐 가산이다. 이렇게 했어요. 얘는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들. 방은요. 얘는 가산이에요. 방은 가산이고, 공간 여지는 불가산입니다. 공급은 불가산이에요. 근데 비품, 우리가 사무용품을 보통 서플라이즈, 오피스 서플라이즈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자, 뒤죽박죽됐네요. 제가 이걸 확인을 왜 못했을까요? 관심사하고 입장이나 이자는요, 요거는 당연히 셀 수가 있어요. 하지만 흥미나 관심은 불가산 명사에 들어갑니다. 수리사항은 당연히 셀 수가 있겠죠. 수리는 컨셉이니까 불가산, 선택사항도 셀 수가 있으니까 가산, 요거는 불가산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예, 중간에 몇 개가 좀 이상하게 들어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앞에가 가산, 뒤에가 불가산이고요. 요 중간 요 부분만, 그죠? 요 부분하고 요거 8번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4번, 5번, 6번, 8번만 이렇게 위치를 좀 바꿔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자, 초이스가 한 말이죠. 아까는 불가산으로 풀었어요. 그죠? 요 11번 문제 먼저 풀어 볼게요. 어부 다음에 추상 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당신이 선택한 계좌. 그래서 여기서는 추상명사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A번호 답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최근 기출문제인데요. 최근에 자 어초이스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비슷한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관용적인 표현 중에서 어초이스업 같은 말이 버라이어티 어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range of라는 게 있어요. 예, range of.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이냐면 다양한 뒤의 명사, 이게 형용사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 range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렸던 문제였는데요. 자, 이건 다양한 뒤의 명사가 아니라요. 여기 or가 있죠. 그래서 beef하고 치킨 중에서 이게 선택사항을 내가 제안하고 있다. 이걸 고를 수가 있다. 그래서 선택사항이라는 의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가산명사 choice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다음에는 s를 못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얘는 불가산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얘는 가산으로 풀어야 되는 choice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네. 하나 그러면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불리한 날씨 조건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데디아를 보장해 줄 수가 없다. 8시까지 공항에 셔틀버스가 도착할 것이라는 걸 보장해 줄 수는 없다.
그러면 whether 다음에는 이 컨디션이 말이죠. 상태라고 들어갈 수도 있고 조건이라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whether는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앞에 불리한이라는 말이 붙었고 그것 때문이라고 들어갔어요. 그럼 이건 벌써 조건이 돼버린 거고 시험에 나오는 마켓이나 웨더나 이코노믹 이런 거 다음에는 컨디션은 항상 어떻게 들어간다? 조건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게 그 다음에는 거꾸로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였고요. 웨더 컨디션을 보여주고 favorable을 찾아라. 날씨 조건이 유리하다. 괜찮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태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 앞에 in을 끼고서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뭐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손상된 상태로 또는 괜찮은 상태로 도착을 했습니다. 얘도 상태라는 뜻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상태, 뭐 나쁜 상태, 원래의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얘도 상태로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자, 계약서의 조건, 얘네들은 모두 조건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상태로 나올 때는 보통 앞에 in을 끼고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휘를 공부하실 때는 관련 어휘를 같이 정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복합명사가요. 제가 추가 자료에 제가 복합명사하고 항상 복수형 명사를 쓰는 경우를 달아놨으니까요. 반드시 외우시고 그 중에 일부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복합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식으로.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 문제 풀기 전에 요 다섯 문제를 갖추고 좀 워밍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정판이라고 할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수정된 판도 괜찮고 수정판도 괜찮죠. 해석이요, PP하고 명사가 나왔는데 예로도 해석이 되고 예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면 PP가 답이다. 아셨죠? 요 앞에 걸 고르세요. 자, 5번도 마찬가지죠. 선호수단이라고 할 때 PP도 해석이 되고 명사도 해석이 된다. 그러면 얘가 답이다. 선호수단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명사가 들어가는 이렇게 복합명사의 경우에는 앞에 명사를 위해서 뒤에 명사 이런 식으로 목적으로 해석이 잘 돼요. 그래서 지원 과정이 뭐죠? 지원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application process. 자, 운동시설이 뭐죠? 운동하기 위한 시설이죠. exercise facility. 그 다음에 안전 예방조치라는 건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죠. 그래서 safety precaution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왜 어려웠냐면요. 여기 ABC가 다 그럴싸해요. 여기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명사 앞에 왜 명사 이게 답이냐. 답을 먼저 체크해 놓고요. 이게 답이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부과했대요. 임포즈라는 거 뉘앙스는요. 뭔가 무거운 짐이나 강제적인 수단으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좋은 말은 잘 안 나와요. 자, 어떤 의무를 지어주었다, 뭐 벌금을 부과했다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요. 자, 근데 왜 답이 이거가 돼야 되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투부정사하기 위해서를 꼭 잡으셔야 돼요. 어휘 문제 풀 때는요. Unauthorized spending이 뭐죠? 허가되지 않은 지출을 얘기합니다. 그럼 허가되지 않은 지출을 막기 위해서 긴축경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자, 이게 절약이라든지 검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토익어로 넘어오면서 이게 긴축 경제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가 버짓이라고 할 때 긴축 예산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긴축 경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줄여 쓰는 정책이죠. 아껴 쓰는 정책. 근데 얘는 뭐 액티브하다, 에피션트하다, 뭐 이런 엑세시브하다, 과도한 정책이다. 이건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을 D번 복합명사로 고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복합명사는 뭐 한 번에 한 문제 또는 많게는 두 문제까지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여러분 틀릴 수 있으니까 잘 수거처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록에 추가 자료들은 모두 암기하셔야 돼요. 자, 사람 명사, 사물 명사는 굉장히 간단하죠? 사람은 셀 수 있고 사물은 셀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게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답이다? 이게 답이다. 그죠? 얘는 불가산이니까 여기 올 수 없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요. 자, 이거 매우 중요하죠. become은 뒤에 명사가 나오면요. 앞에 있는 이 명사랑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동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ICF의 무슨 뭐가 되었던 누구누구는 20년간의 경력이 뭐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프레지던시라는 건요. 회장직을 얘기하고요. 프레지던트 회장을 얘기합니다. 그 답을 회장이 되었다. 동격이니까. 회장이 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왜 어가 없느냐?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직책명은요. 직책명은 뭘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관사 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가 없는 것입니다. 좀 어려웠죠? 자, 컴프레이드는 뭐뭐와 협의하다.
뭐뭐한 협상하고 협의를 하다, 의견을 나누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뭐 컨설트 위드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뭐에 관한 최선의 투부정사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누구누구와 그러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해석상 요게 답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네. 자, 명사와 동명사 선택 매우 중요하죠. 이것도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명사하고 동명사는 둘다 명사예요. 그럼 본래품상 우선의 법칙이 뭐냐면 명사가 있으면 굳이 동명사는 아니다. 그래서 한 단어만 나오는 경우에 보통 이게 답이죠. 그죠? 수령하자마자. 자, 근데 뒤에 이렇게 목적어 있으면은 얘를 목적으로 가져야 돼요. 이더 앞에는 형용사가 못 오니까 얘를 목적으로 갖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 타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동사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여기는 전사 다음에 명사 자리래. 그럼 동사가 명사가 된 거는 통명사. 요거는 우리 준동사 편에서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드렸죠?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딜도 명사지만 여기서는 현재 문제를 다룸으로써 뭐뭐 하다라고 들어가면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만 나오거나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인 경우에는 명사가 답입니다가 기본이죠. 그게 본래품상 우선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조심해야 될 것들은요. 아까 제가 ing형 명사들 해서 정리해드린 거 있었죠. 자, 뭐, 우리가 그 좌석 수용용은 sitting capacity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금 계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주택 시장은 집 시장이 아니죠. 주택을 공급하는 시장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명사와 ing 선택 연습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본래품상 우선의 법칙이라고 그랬는데요. ing하고 이렇게 왔을 때, 요게 우선이다. 그래서 신청서, 지원서를 검토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추후의 문서를 위해서,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요. 더하고 어부 사이 명사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란 뜻으로요. 그 달의 남은 기간 동안에. 여기가 리마인더가 되면요. 이게 상기시키는 것이란 뜻이고요. 여기가 A가 이렇게 들어가면 나머지란 뜻이에요. 나머지란 뜻으로 여러분들 이 표현도 있는 거 아시죠? 레스트라는 표현 있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휴식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나머지란 뜻이 있어요. 바꿔 쓸수 있겠죠? 자, 바이 다음에 동명사는 가산 명사도 있어요. 가산 명사도 있고 불가산 명사도 있는데 대부분은 불가산이 돼요. 그리고 토익에서 나오는 가산은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빌로잉의 S, 뭐 어닝의 S, 뭐 퍼니싱의 S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빼고는 다 불가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어 다음에는 이렇게 들어간다. 그다음에 great 누구누구에게 관심 흥미를 보여주다 괜찮죠? 예, 얘는 명사가 아니죠. 그다음에 리뷰는 동사 명사 다 되지만 여기 목적어 있으니까 타동사 목적어 그죠? 그래서 레주메를 검토함으로써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목적어 있으니까 ing로. 자, lead to는요, 이거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result in이라든지, caus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nduce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네들하고 다 똑같은 뜻이에요. 자, 앞에는 주어 자리에는 원인이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결과가 와요. 그래서 원인이 이런 뒤에 결과를 초래시켰다, 낳았다. lead to, 예,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inflation을 가져왔다. 그 다음에 be subject to는 이게 전시사 to라고 그랬죠, 둘 다요. 그래서 자, 뭐 뒤에 처벌이나 벌금이나 승인 이런 게 오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요 기부는요, 자, 그 간접 목적의 직접 목적어를 제공하다 이렇게 사용식으로 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조금 발휘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돈하고 관련된 거는 뭐라고요? 셀수 있다. 얘는 불가산이다. 그럼 셀수 있는 거는 앞에 어가 있거나 뒤에 s가 나와야 된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얘는 답이 아니다. 해석을 떠나서 문법적으로 얘는 답이 될수 없다. 그래서 요거가 답이다. 요렇게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빈추로의 명사는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추가 암기를 해주시고요. 일단 문법이 되시면 마지막으로는 어휘 싸움이거든요. 어휘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유시지, 그 단어의 유시지, 누가 언제 어떻게 왜이 단어를 쓰느냐. 그 다음에 비즈 어휘들, 혼동 어휘들 이런 것들을 묶어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혼동 어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스케줄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네요. 근데 이게 다 명사의 뜻이 있거든요. 프로듀스는 농산물이라는 명사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의미상 어떤 스케줄이 지금 바뀌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생산 스케줄, 제품 스케줄, 생산성 스케줄 아니죠. 생산 스케줄이 바뀌었다. 그래서 A번으로, 아니 첫 번째 거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주어 자리는 동사를 찾아서 먼저 수일치를 시키고 뭐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데이트라는 거는 여기 시간에 관한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4월에, 내년 4월에 무엇이, 건설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페이지는 단계나 국면이라는 뜻으로요. 우리가 스테이지하고 유사한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 해볼까요, 여러분들? 퍼센티지하고 퍼센트가 조금 비슷한 표현이죠, 그죠? 네, 비슷한 표현인데, 관광객들의 10%예요, 10%지예요. 숫자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퍼센트라고 하셔야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숫자 뒤에는 퍼센티지를 쓸 수 없습니다. 똑같은 비율이라는 뜻이지만 얘는 앞에 뭐 수량의 형사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높고 낮은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숫자 다음에는 A번은 안 돼요. 자, 그 다음 17번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There is no but to 부정사는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데요. 팩토리의 관리자는 데니아를 말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투부정사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는데요. 여러분들이 alternate는 동사도 되고요. 해용사도 돼요. 그리고 명사도 됩니다. 명사도 돼요. alternative는요. 해용사만 되는 게 아니라요. 예, 명사도 돼요. alternation은 명사입니다. 네, 시험에. 자, 시험에 alternate는 이 동사. 예, 동사. 예, 동사요. 동사, 형사, 명사 다 잘 나와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B하고 C인데요. 자, alternation이 왠지 들어가야 될 것 같죠. no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alternation은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교대나 교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투부정사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으로 여기는 대안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답을 B번으로 해야 되는 문제, 매우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얼터너티브 해용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로는 대안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고득점 필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빈칸이 명사 자리인데 한정사계 앞에 없고 보기가 단수로 주어진다면 이게 사람이냐 사물이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얘는 셀 수 있고 셀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절대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주어 자리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일치 하시라고요? 수일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니까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단수 명사. 그 다음에 명사가 두 개 이상이다. 더 플러스. 더 다음에는 수일치로 풀 수는 없어요. 수일치로 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해석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션. 엘리베이션은 그냥 고도나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승강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에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상 푸는 문제. 자, 총정리 해설 보실까요? 워밍업 문제 넘어갈게요. 이게 1번 좀 어려웠죠? 왜 어려웠냐면 배운 대로 한다면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보기가 단수로 명사 자리인데 단수로 주어졌다. 그러면 이건 답이 아니어야 되는데 얘가 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AND는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CEO이자 자 뭐라는 얘기예요? 설립자이자 CEO인 누가 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요게 답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책명은요. 뭘 쓴다고요? 무관사 명사를 쓰더라 라는 내용을 오늘 배웠죠. 자, 그래서 답을 10번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복된 요청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겠죠. 반복되는 요청들이 있었어요. 이거고요. 3번도요. 지금 자퍼퍼먼스의 뭐죠? 평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왜 답이 될 수 없냐면 예, 이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리뷰잉이라는 거는 동명사죠. 동명사가 여기 답이 되려면 뒤에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퍼포먼스를 평가하다라고 할 때 어부가 없으면은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얘는 답이 될 수 없고요. 앞에 해용사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 이렇게 해서 얘를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리뷰가 있을 겁니다. 평가가 있을 겁니다.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be subject 다음에 명사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누구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사는 요거. AL형 명사가 있어요. approval이라는 게 있고요. arrival이라는 것도 있어요. arrival, 그 다음에 potential이라는 거는 얘는 회용사 명사가 다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approval, arrival, proposal 이런 것들. proposal 들어보셨죠? proposal. 자, 그 다음에 또 renewal이라는 것도 있어요. 리뉴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ith, draw, were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AL로 끝난 명사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결함 있는 제품이 반품이 될수 있고 교환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자, 제품은 불가산 명사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주어가 나오면 동사랑 일치를 시켜라. 자, 요건 수일치 시킬 필요는 없었고요. 윌이니까요. 해석만. 조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죠. 그죠? 예, 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일치로는 풀수 없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 중에서 얘가 답이야. 검사관이 조사하는 거죠. 자, 티켓은 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는 일단 수일치를 들어가셔야 돼요. 가장 먼저. 그래서 티켓이 이렇게 얘가 답이다. 수일치 시켜가지고. 자, 그다음에 워크라는 건요, 직장이라는 뜻일 때는 셀수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철저하게 비용 어떻게 해요? 뭐뭐에 대한 지단 분기에 대한 비용 분석을 시행한 거겠죠.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셀수 있고 사물은 무조건 셀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뭐가 블랭크가 빠진 것 같네요. 자, 이퀴먼트는요. 그 장비가요, 100%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무슨 무슨 비용 여기다가 블랭크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 블랭크가 빠진 것 같은데, 자, 풀어봅시다.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가요, 그죠? 코스트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얘는 서용사 용법이 있는데, 서술 형용사에 들어가요. 서술 형용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호자리에 와야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와야 돼요. be worth, 다음에, the cost, 아니면은 더 트러블. 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었다. 또는 그 노력한 만큼, 그 수고한 만큼의 가치가 있었다. 이거 우리가 회화상에서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에요. 리스닝에서도 종종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each cost 사이에는 worth를 쓸 수는 없어요. 얘는 동사라서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보험에 드는데 시작하는 비용에 보험에 들진 않겠죠. 교체 비용에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10번은 D 데이빗으로. 자, 요거를, 블랭크를, 자, 요렇게 해서 문제를, 자, 푸시면 되겠죠? 네. 11번 넘어갈까요? 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주어가 말이죠. 뭐뭐로 고려가 됩니다. 근데 as는 자격이잖아요. 그리고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무슨 격이야? 동격이야. 이렇게 풀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분야에서의, 그 분야에서의 리더로서 여겨집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주어랑 동격이니까요. 자, 12번은요. 12번은, 자, whenever, 자, 페이 포 런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가 런치를, 런치에 대한 값을 치를 때마다 그녀는 항상 정확한 무엇으로 지불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녀가 더 많은 코인을 갖지 않기 위해서요. 이게 이제 최근에 기출되었던 포인트인데요. 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체인지가 왠지, 그쵸? 그러니까 돈의 뜻으로는 거스름돈이잖아요. 거스름돈 도대체 셀수 있느냐, 없느냐.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틀렸는데요. 거스름돈이라는 거는 불가산 명사에 들어가요. 하나의 덩어리 개념으로 들어가서 얘는 이렇게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 어가 없어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골라야 되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죠. 자, D번으로. 자, 13번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수식 구조는 가로로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얘가 동사예요, 지금요. 두 배가 되었대요. 좀 어렵죠? 헤럴드 프라임에 대한 뭐뭐가 주어가 여기가 주어가 두 배가 되었다. 고객들에게 그 쇼핑 차진을요 무료로 제공한대요 올해요. 그러면 뭐 당연히 증가하겠죠. 뭐가요? 여러분들은 보통 두 배가 증가가 됐다라고 할때 구독자의 수가 증가가 된 거다. 그래서 Subscriber, B번이 답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텐데 요걸로 표현하시려면 더 넘버 오브 복수 명사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굉장히 영어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구독자가 증가한 게 아니라 구독자의 수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답을 A번으로 하셔야 돼요. Subscription은 구독이나 구독자의 수. 이렇게 봐서 A번이 답이다. 이런 유사한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자, 14번은요. 자, 이것도, 주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데디아에. 자, 세일즈 피플, 어디 어디 부서, 어디 회사의 판매 직원들은 대디아라고 믿고 있다. 그 커스터머 리뷰의 그런 수가 중요한 뭐가 될수 있다요? 파퓰러리티, 인기에. 그들의 제품의 인기에 대한 지표가 될 수가 있다. 자, 비동사 다음에 명사는 주어랑 무슨 격이에요? 동격이에요. 구독, 평가에, 구매 평가의 수가 뭐가 될수 있다? 인디케이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암시하는 거가 될 수도 있다.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석상 푸는 문제였고요. 자, 이건 아까 했던 문제랑 유사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아까 했던 문제죠. 복제를 방지해야 된다.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 문제였습니다.
이로써 다 끝났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명사가 다 끝났고요. 다음에는 또 명사와 연결해서 대명사까지 잘 해결하시면, 그 다음에는 어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쪽으로, 어휘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신다면, 이제 토익이 이제 끝이 보이는 거죠. 네. 끝까지 내보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